2021년 3월 고1 모의고사 29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은요, 악기 연주를 배우기 전에 먼저 만져보고 소리도 한번 내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한테 먼저 줘라. 그 다음에 그 악기 소리를 갖다 좀 더 잘 내고 싶으면 아이들이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Although there is usually a correct way of holding and playing musical instruments. 자, 일반적으로 정확한 방법이 있지만 무슨 방법? ing하고 ing 동명사 연결되어 있네요. 잡고 연주할 악기를 musical instruments. The most important instruction to begin with. 시작할 수 있는 to begin with죠. 자, 이런 것들은 with which to begin으로 바꿨어도 괜찮죠. with를 앞에 보고 목적격 관계되면서 하나 집어넣고요. 즉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은 얘가 인스트럭션이 주어가 되고 is가 동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뭐란 사실이다에 대시 나오고 있죠. They are not toys. 그것들은 장난감이 아니고 They must be looked after. 그것들은 돌봐줘야 된다라는 것이다. 이 표현이죠. 즉 악기는 장난감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 악기를 세심하게 돌봐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교육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Allow children time. 아이들한테 시간을 허용하세요. 명령문 쓰이고 있고요. To explore ways of handling and playing. Handling과 playing 연결되어 있고요. The instruments니까 for themselves. 스스로의 힘으로 그 악기를 한번 다뤄보고 연주해 볼 방법을 탐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Before showing them. 그들한테 그 방법을 Demi ways를 받겠죠. 보여주기 전에 Finding different ways to produce sounds. 자, 소리를 만들어내는 서로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얘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is가 동사가 되겠죠. is an important stage of musical exploration. 음악적 탐험의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종의 주제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줄근 부분, 요 부분 외워야 되고요. 아니면 빼고밖에 나올 수도 있죠. correct playing, 정확한 연주는 come에 대해서 붙고 있죠. playing이 주어니까 3인칭 단수요. comes from the desire to find the most appropriate sound quality. 어떤 욕구로부터 온다. 무슨 욕구냐? 가장 적절한 소리의 질을 찾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find the most comfortable playing position. and가 find랑 to 부정사 다음에요. find가 연결되겠죠. 그리고 가장 편안한 연주 포지션을 발견하려는 욕구. So that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의 뜻이 되겠죠. One can play with control of time.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이 뭔가 통제력을 갖고 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욕구로부터 온다 라는 뜻이 되겠죠. As instruments and music become more complex. 자, 악기들과 그리고 음악이 더 복잡해짐에 따라 learning 동명사 주어가 되고요. become에 s 붙고 있습니다. 동사가 되겠죠. Approach playing techniques. 적절한 연주 테크닉을 배우는 것은 점차 중요해진다. 이 표현이 되겠죠. relevant. 여기서는 중요한 뜻이 되겠습니다. significant 아니면 important 같은 뜻으로 봐야 되겠죠. 즉, 악기를 먼저 주고 한번 만져보고 다뤄볼 시간을 먼저 줘라. 라는 것이 전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30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 price of something fundamental. THING가 붙은 명사는 뒤에서 앞을 수식합니다. 그래서 fundamental이 something을 수식하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죠. 전체적인 맥락상으로 봤을 때 아주 기초적인 혹은 아주 근본적인 무엇인가의 가격이 drops greatly. 크게 떨어지면 표현이 되겠죠. The whole world can change. 전 세계가 변화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Consider light. 빛을 생각해보자. 여기서 빛이 어떤 근본적인 무엇인가를 받는 얘기가 되겠죠. 빛을 생각해보자.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입니다. chances are 수고입니다. 줄근 부분은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 부분 시험 문제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chances are 아마도 probably로 바꿨어도 괜찮습니다. chances are 다음에 여기 대시 생략된 거예요. 아마도 you are reading this sentence. 당신은 이 문장을 읽고 있을 것이다. under some kind of artificial light. 어떤 종류의 인공 조명 아래에서의 표현이 되겠죠. light 말고 이런 인공 조명을 뭐라 그러죠? illumination 이라고 얘기하죠. illumination 조명이란 뜻이 되겠죠. 더구나 게다가 you probably never thought about. 당신은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표현이죠. 뭐라고 암기하셔야 돼요. 더구나. 자, 무엇에 대해 생각하냐면 전체의 목적으로 whether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using이 주어로 쓰이고 있죠.
using artificial light for reading. 책을 읽기 위해서 인공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was worth it.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것이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인지 아닌지는 whether하고 if가 있는데요. 전치사 뒤에서는 if를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whether를 갖다 if로 썼다. 그러면 그건 틀린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 중요한 문장, 빼고밖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이죠. Light is so cheap that you use it without thinking. 자, 빛은 너무 싸서, so that 용법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cheap 형용사 쓴 거 기억하세요. so that을 빼놓고 보면은 light is cheap이 맞죠? 그럼 거기에 so that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cheaply 쓰면 안 됩니다. 빛은 너무 싸서, you can use it without thinking. 너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표현이죠. 즉 자동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빛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핵심어는 cheap이 되겠죠. 너무 싸서 의표이 되겠죠. 그러나 in the early 1800s, 1800년대 초반에는 자 외우셔야 돼요. It would have cost you 400 times. cost는 사용수 동사로 많이 썼고요. 그것은 아마 have cost you, 너에게 400배의 비용을 유발시켰을 것이다. 이 표현이죠. would have pp 쓰고 있습니다. What you are paying now, 지금 네가 지불하고 있는 것에 400배의 뜻이 되겠죠. For the same amount of life, 똑같은 양의 빚에 대해서. At the price, 이 문장 잘 외워야 됩니다. 특히 배수의 표현, 400 times what you are paying now, 네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의 400배의 표현이 되겠죠. 배수의 표현은요, 이렇게 몇 배의 표현, times가 나온 상태에서 대상의 명사가 그냥 나올 수도 있고, 그 명사절이 나오고 있죠. 아니면 이것처럼 as much as 다음에 what절처럼, 아니면 more than 다음에 what절처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배수의 표현은 뭐뭐의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의 400배란 뜻이 다 똑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암기하시고 계셔야 돼요. 자, 그 가격에서는 You would notice the cost. 당신은 그 비용에 주목할 것이며, 내가 빚을 쓰기 전에 아 이거 얼마인데 라는 것을 신경 쓸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would think twice, 외우세요. 그리고 두 번 생각할 것이다, 이 표현이죠. Before using artificial light, 인공 조명을 사용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한다는 건 이제 사용할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걸 갖다 would think twice 라는 표현을 쓴 거죠. To read a book, 책을 읽기 위해서. 줄은 건 다 암기하세요. The decrease in the price of light. 자, 빛 가격의 하락은 이 표현이죠. Lit up the world. 세계를 밝게 비추었다. 이 표현입니다. 역시 싸니까 세상을 바꾸었다는 표현이 되겠죠. 빼고받기 거의 나올 가능성이 요거 높죠.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도치가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거의 200%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Not only did it turn night into day. Not only가 주어 앞에 오면은 얘가 부정의 부서기 때문에 원래는 turned였는데 ed를 끌고 가서 did로 하고 이거는 그냥 현재 시제로 쓰죠. 자, 이런 걸 도치라고 그러죠. 의문문처럼 여기선 일반 동사는 두가 앞으로 가죠. 그것은 turn night into day, turn a into b, a를 b로 변화시키다 이 뜻이 되겠죠. 그래서 밤을 낮으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이 되겠죠. turn 바꾸다 이 뜻은 뭐 change를 써도 괜찮고요. transform을 써도 괜찮겠죠. turn은 바꾸다 이 뜻입니다. 자, 나도니 버스이고 있는 거죠. It allowed us to live and work. 자, allow는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때문에 또 to 쓴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일하도록 허용해줬다. In big buildings, 커다란 빌딩에서 that natural light could not enter. 자연광이 들어갈 수 없는 관계대문사가 되겠습니다. which 써도 괜찮고요. Nearly nothing we have today would be possible. 자, 그 다음에 혼합가정법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자, nearly는 거의의 뜻이 되겠죠. 거의는 almost의 뜻이 되겠죠. almost로 바꿨을 수 있고요. 자, 거의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would be possible, 가능하지 않게 될 것이다.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 쓰고 있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have been 쓴 거 아니에요. 만일, 근데 이 표절 안에는 had pp 썼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고 있는 거죠. 시제가 틀려요. 만약 cost of artificial light, 만약에 인공 불빛의 비용이 had not dropped, 떨어지지 않았었다면 to almost nothing, 거의 제로 상태로, 여기선 nearly, 여기선 almost 쓰고 있네요. 같은 뜻이에요. 거의 제로로 떨어지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떨어진 건 옛날이니까 had not dropped라고 쓴 거고요. 이건 지금 아무것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현재 시니까 우드 다음 동사 원형 쓴 거예요. 그래서 혼합가정법, 그 다음에 도치, 그 다음에 allow 목적어 to 같은 부분이요.
그 다음에 배수의 표현 골고루 나와 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잘 암기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31번 하겠습니다. 동물을 돌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꾸준함, consistency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consistently, 또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one of 다음에는 항상 복수명사 쓰이고 있죠. 그 다음에 one이 주어가 되고 is가 동사가 되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providing good care. 잘 돌보는 것의 가장 중요한 면모들 중 하나는 동명사 ing 쓰고 있죠. making sure that, that 이하를 확실히 하는 것이다. an animal's needs, 동물의 욕구가 are being met 혹은 are being satisfied, 충족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살짝 외우세요. 줄은 것들은 are being met, 동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먹을 게 필요한 먹을 걸 주고, 물이 필요한 물이 주고, 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건 두 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consistently,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그리고 predictably,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예를 들면 아침에 밥이 필요하면 밥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시 기분 내킬 때마다 막 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like humans, 인간처럼 like 쓰고 있습니다. animals need a sense of control. 자, 빼고 밖에 나올 수 있고요. 줄근 부분은 암기하세요. 동물들은 어떤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필요로 한다. 이 표현이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라는 불안감을 유발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a sense of control, 즉 어떤 통제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위해서 consistently 일관성 있게, predictably 예측 가능하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개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consistency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걸 제가 체크해놨는데요. predictability, 예측 가능성에 관한 얘기 두 개로 나누고 있어요. 자, 이거 빨간색은 본문에는 없는 겁니다. 제가 나눠놓은 거예요. So, 그래서 an animal who may get enough food but doesn't know when the food will appear and can see no consistent schedule 암기하시고요. 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동물인데 who, 어떤 동물이요? 충분한 음식을 받지만 doesn't know,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when the food will appear, 음식이 언제 나타날지, 명사절입니다. when이, 그래서 will 같은 거 써도 괜찮아요. appear는 수동태 안 쓰는 거 알겠죠. 음식이 언제 나타날지를 몰라. 그리고 can see no consistent schedule, 그리고 일관성 있는, 예를 들면 아침마다 점심마다 뭐 음식이 나온다든가 그런 일관성 있는 스케줄이 없어요. 이게 regular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습니다. consistent 대신에. 그걸 갖다 알지 못하는 동물은 may experience distress,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도 있다.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consistency, 일관성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문장은 예측 가능성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consistently랑 predictability랑 두 개를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We can provide a sense of control. 우리는 뭔가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는 느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by ensuring that, make sure랑 ensure랑 같은 뜻입니다. that 이하를 확실하게 만들며 위해서 our animals environment is predictable.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우리 동물의 환경이, 주변 환경이 예측 가능하게 만들며 위해서의 표현이 되겠죠. 외우세요. 줄은 거. there is always. 자, 예측 가능하다는 거는 항상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lways란 부사가 계속 쓰이고 있어요. 그죠? 자, there is always water available. 이용 가능한 그런 물이 항상 있고, always in the same place, 그리고 항상 같은 지점에 있고, there is always food, 항상 음식이 있다. when we get up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어나면 after our evening walk, 자, 우리의 저녁 산책 후에는 there will always be a time and place to eliminate, 우리가 배설하다 이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설할 시간과 장소가 항상 있다. without having to hold things in, 참지 않고서의 표현이죠. not have to, without은 with plus not의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 할 필요 없이의 뜻이 되겠고요. hold things in, 그죠? 우리가 배설물을 갖다가 참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to the point of discomfort, 불편한 그 지점까지, 불편한 시점까지 무엇인가를 참을 필요 없이 언제든지 배설할 시간과 장소가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predictable 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측 가능한 이런 표현 같은 거는 좀 알고 있는 게 낫겠죠. to the point of, 어느 시점까지의 표현이고요. 수고고요. human companions can display consistent, 자, 이제 또
세 번째 문장은 consistent한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 동료는 보여줄 수 있다. 일관성 있는 정서적 지원을 rather than 머물하기보다는 의 뜻이 되겠죠. providing 동명사 쓰고 있는 거예요. provide love one moment 어떤 순간에는 사랑을 제공하고 and withholding provide의 반대가 되겠죠. 주지 않다. love the next 또 어떤 때는 사랑을 주지 않는 대신에 그죠? 일관성 있는 정서적 지원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게 consistent란 표현이 되겠죠.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When animals know what to expect, 동물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알 때, they can feel more confident, 그들은 더 자신감이 있고, and calm, 그리고 차분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nsistently, predictably, 중요한 표현이 되겠고요. 줄근 부분은 좀 영작할 수 있을 정도까지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32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음식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가 나쁜 습관을 가르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When a child is upset, 아이가 화가 날 때 the easiest and quickest way 자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이 되겠고요. Calm down은 진정시키다의 뜻이 되겠죠. Soothe라는 단어가 있죠. 진정시키다. 그리고 대명사가 목적어일 때는 항상 이어 동사 즉 calm down 두 단어로 된 수거의 중간에 들어가야 되지 여기 들어가면 뒤쪽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쉬운 방법은 얘가 동사가 되겠죠. 여기서 way가 주어가 되겠고요. is to give them food 그들한테 음식을 주는 것이다. this acts 이것은 작용을 한다의 표현입니다. 지금 여기 and가요. 세 단어를 s, 3인칭 단수 s 붙은 걸로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gives, ships까지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용을 한다. as a distraction from the feelings. distraction은 정신을 딴 데로 끄는 것이죠. 그죠? 정신을 산란하게 만들다 아니면 딴 데로 정신을 갖다 돌리다 이 뜻이 되겠죠. from the feelings, 어떤 감정으로부터 정신을 주의를 돌리는 것으로서의 역할을 갖다 한다. They are having 그들이 가지는 감정으로부터 그리고 gives them something to do 그리고 할 무엇인가를 준다 with their hands and mouth 손과 입으로 그리고 shifts their attention from 그리고 뭐뭐로부터 그들의 주목을 돌린다 이 표현이 되겠죠. 이거 shifts their attention from이 distraction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이런 거 주의를 돌린다 이 뜻이에요. From whatever was upsetting them 무엇이 그들을 화나게 하고 있는 것이든 그것으로부터 주의를 딴 데로 돌린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줄근 건 살짝 외우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If the food chosen 자 chosen 분사가 되겠죠. 음식을 수식하게 되겠죠. 선택된 음식이 is also seen as a treat 먹거리로서 보여진다면 such as sweets or biscuit 뭐 사탕이나 혹은 비스킷 같은 such as는 뭐뭐과 같은 like를 써도 괜찮죠. Then 그러면 The child will feel treated and happier. 아이는 뭔가 대접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며 행복해할 것이다. In the shorter term, 단기적으로는 이 뜻이죠. 단기적으로는 빼고밖에 나올 수 있겠죠. Using food like this, using이 주어, is가 동사가 됩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음식을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이다. 괜찮다는 얘기죠. 단기적으로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반론이 나오겠죠. 음식을 먹어서 감정을 조절하는 걸 배우게 되면 건강이 나쁘다. 하지만 in the longer term 장기적으로는 it can be harmful 그죠? 위에 거는 효과적인데 장기적으로는 해가 된다는 표현이죠. As we quickly learn that 우리가 빠르게 대디아를 배우기 때문에 food is a good way to manage emotions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외우세요. 자 음식은 감정을 조절하는 맨지 관리하다 이 뜻이 되겠죠. 컨트롤 써도 괜찮고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때는 해가 될 수 있다. 그때는 then As we go through life,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whenever we feel annoyed, 우리가 화날 때마다 anxious, 불안할 때마다 or even just bored, boring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루함을 느낄 때마다 자, 결론이요. We turn to, turn to는 의존한다의 뜻입니다. Depend on과 같은 뜻이에요. 우리는 음식에 의존한다. To make ourselves feel better.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쓰고 있는 겁니다. 기분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의 뜻이 되겠죠. 뭐 please ourselves 그래도 괜찮죠. 어쨌든 우리의 기분을 업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에 의존한다. 즉
음식에 이런 글쎄요 중독된다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음식에 중독된다.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의 뜻으로 쓰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3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33번은 개구리는 여전히 굉장히 수생동물적인 그런 특성을 많이 가진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주제가 되겠어요. 자, 과학자는 믿는다 데디아를 The Frogs and Sisters. 자, 개구리의 조상은 Water Dwelling, 물에서 거주한다. Dwell은 거주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물에서 거주한다. 즉, 수생 생물이다라는 표현이죠. Aquatic이라고 바꿔서도 괜찮겠죠. 그리고 물에서 거주하는, 그리고 fish-like니까 물고기 같은 동물이었다라고 믿는다. The first frogs and their relatives, 최초의 개구리와 그들의 relatives, 친척들은, relatives예요, 친척들은 gain, 얻다의 뜻이겠죠. gained the ability니까 어떤 능력을 얻었다의 뜻입니다. 얻다는 obtain 써도 괜찮죠. gain하고 obtain 같은 뜻입니다. to come out on land, 자, to 부정사 다음에 come하고 and 다음에 enjoy가 연결되어 있죠. 동사 원형 대 원형으로 to 써도 괜찮습니다. and 다음에 to enjoy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땅에 올라오고 enjoy the opportunities for food and shelter there, 거기서 즉 땅에서 음식과 살 수 있는 공간을 위한 기회를 누리는 능력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 표현이 되겠죠. gain, 획득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문장이 되겠죠. they still kept many ties to water, 그들은 여전히 물과 많은 관계가 있다. 타인은 관계의 뜻이 되겠죠. 이런 걸 relation이라고 써도 괜찮겠죠. 그죠? 관계가 있다. relative랑 틀린 단어예요. 이건 친척의 뜻이고. Oh, frog's lungs. 자, 개구, 이 다음에는 그럼 이제 관계 없는 문장 이런 걸로 나오기 괜찮습니다. 아니면 문맥상 맞지 않는 단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뒤에는 다 개구리의 수생 생물적 특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a frog's lungs, 개구리의 폐는 do not work very well, 아주 잘 작동하지 않는다, 약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it gets part of its oxygen, 그리고 산소를 얻는데 by breathing through, 즉 숨쉼에 의해서의 뜻이고요. 그 피부를 통해서 숨쉼에 의해서 산소를 얻는다. 그러나 자, 문장 앞에 의미상 주어 for 쓰고 있고요. 투부정사 나오는데 주어 동사 앞에 투부정사 나올 경우 위해서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누가 뭐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뜻이에요. for는 다음엔 의미상 주어가 나오죠. 이러한 종류의 호흡이, 그죠? 호흡이 to work properly, 적절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피부를 통해서 호흡하는 건 좋은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The frog's skin must stay moist,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 문장 빼고 밖에 나오기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개구리의 피부는 stay, 머물러 있어야 된다. moist, 촉촉한 상태로 의 뜻이죠. 즉 물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stay moist, 촉촉한 상태로. moist는 뭐 같은 단어는 wet 이런 단어가 있죠. 촉촉한 이런 단어 써도 괜찮고요. 그리고 and so, 그래서 the frog must remain near the water. nearly 쓰면 안 됩니다. near입니다. 물 근처에서 remain은 수동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외우셔요. 줄근 거 외우셔야 됩니다. 개구리는 must remain near the water, 물 근처에 남아 있어야 된다의 뜻이 되겠죠. remain하고 stay는 같은 단어입니다. 남아있다, 머무르다의 뜻입니다. where it can take a dip every now and then, every now and then은 가끔, often의 뜻이에요. 가끔, 아니면 sometimes가 낫겠네요. sometimes, 때때로 take a dip이니까 물속에 들어가다의 뜻이 되겠죠. 담그다의 뜻이니까요. 담글 수 있는의 표현이 되겠죠. where, in which로 바꿔 쓸 수 있고요. to keep from drying out,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keep 다음에 from을 넣을 거냐 말 거냐. keep drying out은 계속 말라있는 상태가 되겠죠. keep from은, 아니면 prevent from은 막 다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반대의 뜻이 돼요. from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마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의 뜻이 되겠죠. frogs must also lay their eggs. lay는 타동사가 되겠죠. 목적어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lay, laid, laid가 된 거죠. 여기는 과거 분사 쓰고 있어요. 딴 거 쓰면 안 돼요. lie 뭐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lie 뭐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개구리는 must. must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야 되니까요. also lay their eggs. 알을 낳아야만 된다. in water, 물 속에서. 역시 수생동물적인 특성이죠. as the fish-like ancestors did. 아,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lay를 받는 겁니다. lay가 일반 동사니까 did로 받아야지. 이걸 갖다 was, were 뭐 이런 걸 받으면 안 됩니다. be동사 이런 걸 받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물고기 같은 조상이 알을 낳듯이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 나옵니다. 그리고
X laid in the water. 과거분사 쓴 거예요. laid니까 물 속에서 낳아진 그 알들은 must develop into water creatures. 수생생물로 진화해야만 된다. 이 뜻이 되겠죠. 올챙이가 되잖아요. 그죠? If they are to survive. If라는 are는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만약 그들이 생존해야 된다면. For frogs, 개구리들에게 metamorphosis, 더스, 따라서 이 뜻이 되겠죠. Therefore를 써도 괜찮죠. 따라서 metamorphosis, 탈바꿈 아니면 뭐죠? 그 껍질을 바꿔가지고 개구리가 되는 거. 자, 그런 탈바꿈은 provides the bridge, 다리를 제공해준다. 그 관계를 제공해준다. 머뭇과 머뭇 사이의 가교를 제공해준다. 머뭇과 머뭇 사이의 the water dwelling young forms, 그러니까 그 물에서 거주하는 어린 형태와 또 land dwelling odors, 땅에서 거주하는 성체 사이의 그 다리, 즉 연결고리를 제공해준다. 뭐가요? metamorphosis, 탈바꿈이요. 올챙이에서 탈바꿈을 해가지고 변화돼가지고 껍질 벗고 개구리로 진화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metamorphosis라고 그러는 거죠. 반드시 metamorphosis가 필요하다란 표현이고 thus는 therefore, 따라서 이 뜻이 되겠습니다. 수생 동물에서 육지에 사는 동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메타모포시스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개구리의 수생 동물적인 특성에 관한 이야기를 일관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관계없는 문장 같은 거.